안녕하세요. 미니멀 TV의 상 그만 뿜임입니다. 오늘 제일 쌍 브이로그 잘 보셨죠? 오늘은 전업주부 아기 엄마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나요? 제가 읽은 책 중에 메이크 타임이란 책이 있어요. 눈 뜨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하이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. 그렇게 매일매일 하이라이트를 실행해 나가면 그 하이라이트가 인생의 빛으로 연결이 된대요.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꿈, 자기가 바라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요. 그러면 그때는 집안일이나 육아는 전혀 하지 않고요. 오직 제 공부만을 해요. 제 공부라 함은 독서, 그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, 유튜브 영상 편집하기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아이야 정말 2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. 그러면 엄마도 사람인데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새벽 기상을 통해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자. 그리고 그 시간에는 집안일 육아가 아닌 나만의 공부,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공부를 하자. 이렇게 했거든요. 정말 신기한 것은요, 그 2시간 동안 저를 위한 공부를 하고서 아침을 출발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발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. 뭔가 성취감이 생기고요. 그래서 하이라이트 일을 꼭 눈 뜨자마자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제 브이로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 웬만한 집안일을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.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?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 정말 지쳤어요. 왜냐하면 집안일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안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 시간에 자신만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
좀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집안일과 육아를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전업주부에게 시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 워킹맘님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정 스케줄과 일을 주잖아요.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사용을 하시는데 전업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란 너무나 긴 시간이 통째로 주어져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천을 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인 분들에게 더욱더 시간 관리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이라이트 일 하시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에 집안일 웬만해서 끝내시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간 후에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공부나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집안일, 하루 종일 육아로 지친 삶에 활력이 생겨요.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꿈을 찾게 되고요. 그 꿈이 어떤 경제적 이득까지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. 열심히 시간 관리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